네가 할 문장은 뭐야? 이 문장부터 할 차례네요. 넌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너는 사랑하니? 누가 다부터 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사랑하다. 그렇죠.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사랑한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동사 있어요. 하다시라서 두 더즈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는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가 누가죠? 그다음에 love가 하다시죠. You love.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하면 돼.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누구를 넌 사랑하니? 그렇죠.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로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do you? 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My I love my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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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Family. Okay,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my family. Okay, my 아니고 y가 i 돼서 my라니까요. My family. Family. Okay, my family는 무슨 뜻이고? 나의 가족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나의 가족 누구라고 나의 가족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당연히 누구 나의 가족 마이 패밀리한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얘가 you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속에 있던 to가 do you로 만들고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다. 근데 이 표현은 하다시에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뭐예요? 더 이거 못 읽어요? 자,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여기 크하고 을 됐네. 그다음 얘가 뭐 되겠어? 아우 되겠네. 아우. 클라우. 클라우. 클라우드. 클라우즈. 더 클라우즈. 네, 누가 했고 그다음에 더 클라우즈. 비동사를 했으니까 am, is, are 중에 하나 써야 되겠네. 더 클라우즈 am이야, 더 클라우즈 is야, 더 클라우즈 are야. 왜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클라우즈 are. 다음. 움직이다가 뭐고 움직이는 중인으로 바꾸면 뭔지 공부도 하고 와.